사이버펑크 2077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라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를 21일 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출시일은 12월 10일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감정과 질문이 있을 텐데 우선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게임을 현세대, 차세대, PC에서 동시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9가지의 버전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Xbox One and X, Xbox Series S and X에서의 호환성, PS4와 Pro, PS5와의 호환성, PC, 그리고 스타디아, 그리고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사이버펑크 2077이 거의 차세대 콘솔 타이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모든 버전이 원활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게임을 21일 가지고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겠냐고 말하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골드 마스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증 통과 또는 고잉 골드는 게임이 준비되고 완료될 수 있으며 모든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작업을 중단하고 품질 기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나 지금 출시하기에는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들립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데이 지로 패치를 통해 배포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데이 지로 패치란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패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과소평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놀라운 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사랑에 빠지게 될 비디오 게임을 얻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결정이 라도 기꺼이 모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담 바로우스키 및 말친 윈스키 스키스키 두스키 제가 이름을 잘못 읽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스키밖에 모르겠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게임의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승인도 받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데이 지로에 업그레이드 할 내용을 더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출시를 12월 10일로 연기하겠다입니다.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둘러 발매한 게임은 갈수록 안 좋아지지만 연기를 한 게임은 할수록 더 좋아진다. 다음 지갑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도 이 영상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플스5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사진 비교가 없었는데 더 벌지에서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비교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꼭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원본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게임 리액터와 엑스박스 대장 필 스펜서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 게임 패스가 다른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필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더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박스 이후 우선 PC로 진출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의 많은 PC 게이머들이 엑스박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모바일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대의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콘솔 기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PC로 먼저 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모바일로 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스위치는 어떤가요? 난 솔직히 스위치를 사랑하고 플스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왔고 그것들이 우리의 유저가 있는 다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러한 토론엔 개방적입니다. 생각은 있지만 아직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들립니다. 게임 패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이미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니의 사업들과 모두 연관이 있는 영화나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니가 독점작을 게임 패스에 넣어주고 게임 패스를 플레이스테이션에 넣어준다면 그냥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적어서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플스5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즐기고 게임 패스의 모든 시스템에서 플스의 독점작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쉽게도 오늘 게임 뉴스는 이렇게 짧습니다. 플스5 콘솔 언박싱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서둘러서 편집하고 먼저 업로드했더니 뒤에 영상이 이렇게 짧아졌네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전해드려서 기쁩니다. 사이버펑크의 출시 연기와 드디어 공개된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S와 X의 비교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보통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영상이 올라온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치키치키치키기야.